다음 뉴스입니다.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현장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. 당시 급박했던 정황이 그대로 남아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새카맣게 변한 세면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. 불에 탄 물품보가 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통로는 구조물과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. 화재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건물은 피해가 왜 클 수밖에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. 비상 계단으로 연결되는 이 공간은 선반에 가로막혀 희생자들의 탈출을 가로막았습니다.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. 이걸 막고 올라다니까 나는 3층에 있을 때 일로는 그냥 그냥 막으러 올라.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옅탕은 잿더미로 변한 다른 층들과 달리 불에 타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. 구조가 조금만 일찍 이뤄졌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. 4시 17분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는 얘기잖아요. 어떤 방법이 됐든 뭐 비상구를 통하든 유리창을 깨든 했더라면 일부라도.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다음 달 철거된 뒤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. 한편 협상 중인 충청북도와 유족 간의 합의문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